얄미울 땐 엄청 얄밉고 씩씩할 때 엄청 아닙니다. 씩씩하고 말괄량이 이미지가 딱 박혀 있는데 네, 전혀 안 그러시네. 네, 실제로는 네. 안 그렇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주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여리고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고요. 예. 네. 예. 오연서 씨 별명이 오블리래요. 오블리. 근데 진짜로 별명을 본인이 직접 지으셨다고. 어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스스로가 너무 러블리한 거죠. 아니 그게 네. 그러니까 오연서 러블리라고 해서 오블리라고 지었는데 아 그렇게 되고 싶다. 아하. 네.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어주시잖아요. 네. 뭐, 네, 뭐 마블리, 네. 어, 공블리, 네, 공블리, 공효진 씨. 네. 근데 아무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하. 제가 제 스스로. 아 좋다 네. 좋다. 오, 멘탈이 아주 건강한데. 네. 아니 그리고 실제로도 오블리 맞잖아. 어,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럼 우리도 앞으로 뭐 서블리, 신블리? 어, 네, 그러니까요. 야, 서블리 좋다, 서블리. 서블리. 어. 잘 어울리시네. 아유, 끔찍하네요. 아니, 우리 오블리 양이 정우 씨랑 지금 드라마 2구역에 미친 X? X. 어, 네. 이게 네. 근데 뭐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. 제목이 그런 정도면. 네. 뭐 어떤 내용이에요, 대략? 아, 그러니까 그 미친 X 둘이 만나서 네 처음에는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는 서로의 상처를 좀 치유해주고 네 이런 약간 성장물인데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코믹해요. 좋다 좋다. 처음에 막 재밌고 막 네네네. 통통 튀다가 나중에 약간 좀 짠했다가 맞아요 맞아요. 네. 너무 재밌겠네요. 네 꼭 예.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예예 예, 예. 봐야 되겠다. 아니 그런데 극 중에서 네. 이제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네. 역할을 맡으셨다고 그래요. 네. 실제로 혹시 뭐 부모님한테든 누구한테든 네. 좀 화를 이렇게 유발하게 한 적이 있어요? 아, 그렇죠.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도 느끼는 건데 그 어렸을 때는 화를 낼 대상이 엄마밖에 없잖아요. 그 맞아요.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못되게 군 게 되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 어떤 뭐 엄마 이제 잔소리 하잖아요.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라, 운동해라, 뭐 밥 뭐 골고루 챙겨 먹어라 이러면은 처음에는 어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계속 되면 막 짜증나. 아, 그만 좀 해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되니까. 네, 또 그러고 나면 또 미안하고.